오늘 말씀 저희 같이 읽고 말씀 나눌 텐데요. 룻기 2장 10절에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0절에서부터 14절 말씀 저하고 여러분하고 함께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에 룻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말했습니다. 내가 이방 사람인데도 어째서 친절을 베풀어 주시고 돌봐주십니까? 보아스가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당신이 시어머니에게 한 일에 대해 모두 들었소. 당신의 부모와 고향을 떠나 알지도 못하는 민족과 함께 살려고 온 것 말이오. 여호와께서 당신의 행실에 대해 갚아주실 것이오. 당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보호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당신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오. 룻이 말했습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의 앞에서 은총을 얻기 원합니다. 내가 당신의 여종들만도 못한데 나를 위로해 주시고 이 여종에게 다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식사 때가 되자 보아스가 룻에게 말했습니다. 이리로 와서 빵을 좀 먹고 그 조각을 식초에 찍어서 들도록 하시오. 룻이 추수하는 사람들과 함께 자리에 앉자 보아스는 룻에게 볶은 곡식을 주었고 룻은 마음껏 먹고 얼마를 남겼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부활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오늘도 살아서 우리 옆에 계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저희가 오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실은 룻기 2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이제 그러면 너무 길게 읽어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알고 계시다라는 걸 전제하에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한 번도 룻기를 이렇게 읽어보시지 않은 분들은 들으시면서 그게 뭔 소리지?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이거 다 찾아 읽기가 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 만약에 그러신 분은 길지 않으니까 한번 나중에 시간 나실 때 한번 룻기를 전체를 읽으시고 이 말씀을 대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룻기 첫 번째 이야기의 제목이 뭐였냐면 빈손으로 돌아오다 였어요. 누구 이야기냐면 나오미 이야기입니다. 나오미가 정말 나갈 땐 풍족하게 나갔는데 빈손이 돼서 돌아왔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치셨지 이런 마음이 있어요. 사실 신앙생활 해보면요 그렇게 하나님이 치셨다는 분들이 많아요. 맨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이러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치신 것 같아요.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 사실 우리 마음에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치시네, 나를 치셨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때리는 것 같은데 그 때리시는 하나님의 품속으로 들어가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치 나오미가 하나님 나를 때리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품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고 돌아가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 품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 마음에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 이런 기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이제 두 과부가 돌아왔어요. 이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면 제일 첫 번째 문제가 뭡니까? 어떻게 먹고 사나? 사실 이게요 진짜 치사한 문제인 것 같은데 사실 굉장히 당면한 문제예요. 어떻게 먹고 사나? 미국에 60년대, 70년대 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 들고 온 돈이 100불이었대요. 그게 아마 한국에서 들고 올 수 있는 돈의 맥시멈이었다고 들었어요. 아니 100불을 들고 이 미국 땅에 갑자기 뚝 떨어져서 진짜 제일 먼저 생각이 드는 게 뭐겠어요? 어떻게 먹고 사나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먹고 사나가 사실 가장 큰 문제지요. 이제 어떻게 사나. 그런데 2장 1절이 시작하면서 뜬금없이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보아스라는 사람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아무 인과관계가 없어요. 그냥 두 여인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2장 1절에서 보아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다시 2장 2절서부터 이제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가 연결된단 말이죠. 왜 그렇게 하시는가? 왜 갑자기 뜬금없이 보아스라는 사람 이야기를 툭 하고 던지듯이 2장 1절에 던져놓고 계시는가라는 거예요. 이 룻기 전체가 제가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 하나님이 뭐를 하신다는 말이 없다 그랬어요. 즉 하나님의 이름은 계속해서 사람들 입에서 나오고 있는데 마치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숨어 계시는 것 같고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룻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느냐? 2장 1절에 보아스라는 사람을 툭 던져주실 때에는 뭐를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고 싶으냐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는가? 누군가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을.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에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마 그들은 그랬을 거예요.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부르짖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모세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절로 이어지면서 나오미와 룻의 일상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2장 3절 저희가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녀는 밖으로 나가 추수하는 사람들을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그녀가 일하고 있던 곳은 엘리멜렉의 친척인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이제 2장 2절이 시작하면서 보아스 얘기를 툭 던져놓고 이제 도착한 다음 날 룻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다 옷을 입고 세수를 하고 준비를 하더니 어머니 제가 나가서 이삭이라도 좀 주워 올게요. 혹시 누군가 저에게 은혜를 베풀면 제가 이 이삭을 이제 추수가 시작됐다 그랬잖아요. 이제 보리 추수가 시작할 때니까 그 곡식이라도 좀 주워 와서 어떻게 빗잎에 거미줄 치겠어요. 곡식이라도 좀 갖다가 뭐라도 해서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룻이 나가게 됐다는 거지요. 그래서 나갔는데 2장 3절에 밖에 나가서 이제 추수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나 이렇게 보니까 어느 밭에서 막 추수를 이제 막 신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밭에 가가지고 이삭을 주려고 가서 이제 이삭을 줍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우연히도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룻과 나오미가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마침 그때가 뭐 하는 때예요? 보리 추수하는 때였어요. 그리고 나가서 지금 추수를 하는 데를 갔더니 또 마침 거기가 우연히 누구 밭이에요? 보아스의 밭이에요. 그리고 또 4절에 보면 그 밭에 이 룻이 갔는데 마침 그때 누가 거기로 와요? 보아스가 그 밭에를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그냥 우연과 우연이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요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이 얼바인을 오게 됐어요. 그랬는데 마침 거기 온누리교회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또 마침 그때 그 교회 다니는 누구를 만났어요. 뭐 이런 우연과 마침이 연결돼서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거기에는 절대로 우연이 없습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은 다 알아요. 이 우연이라는 걸 읽으면 읽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속으로 씩 웃어요. 우연이 어딨어? 하나님 하고 계시지.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너무나 절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숨어 계시는 것 같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고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나의 상황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회복의 햇새들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 회복의 햇새가 누구를 통해서 흘러가냐 하는 거예요. 오늘 등장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회복의 햇새가 흘러가는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 회복의 햇새드 그것이 흘러가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사람 관계 안에 항상 햇새드가 있어요. 그 사람의 관계 안에 항상 은혜가 있어요. 첫 번째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가 누구냐면 나오미라는 사람이에요. 이 나오미라는 사람이 사실 굉장히 힘들잖아요. 본인 입으로 나를 나오미라고도 부르지 마. 나는 마라야. 난 나 인생이 너무 써. 너무 슬퍼. 너무 힘들어. 라고 말하는 상황이에요.
사람이 정말 힘들어지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대부분 하는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탓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탓을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희생양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다 이 일이 일어났다고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전가시켜서 그래서 막 그 사람에게 퍼부어대는 것이 사실은 이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우리가 하는 반응하는 행동의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이 나오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가 남편도 죽었지요. 아들 둘도 죽었지요. 정말 홀로 남았다는 이 외로움 가운데 또 하나님이 나를 치고 계시다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어쩌면 그러면서 너무 쉽게 옆에 있는 사람을 탓할 수 있잖아요. 우리 집에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뭐 이렇게 그래서 내 아들들까지 다 죽었지 뭐 이럴 수도 있고 뭔가를 이렇게 탓할 아니면은 내 남편이 너무 그래서 먼저 갚아버려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이 나오미의 입에서요 사실은 사람을 그렇게 탓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자부들에게 너희가 나한테 그동안 참 잘했다 고맙다 그리고 너희가 나한테 헤세드를 베풀었으니 하나님도 너희에게 헤세드를 베풀기 바란다. 지금 자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입술에는 뭐가 있어요? 원망이 있지 않고 축복의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오미의 굉장히 큰 믿음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2장 20절에 가면 이 룻이 나가서 이삭을 주워와요. 그래서 이삭을 막 주워갖고 이제 그걸 가지고 집에 기쁘게 들어오니까 엄마 이제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그걸 보더니 뭐라 그래요? 너 어느 밭에 갔니? 내가 그 밭주인을 축복하지 않을 수 없구나. 그러니까 이 입술에 이 헤세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이제 어느 장례를 치르러 갔는데 그 노모의 그 이제 영상을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트는데 그 영상을 보면서 저희가 다 굉장히 울고 감동했었던 게 뭐냐면 나이가 이제 90이 넘으신 분인데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도 맨날 김치를 담으셔요. 이분이 김치를 담으셔서 어려운 분한테 갖다 주고 목회자들도 섬기고 이렇게 계속 김치를 그 김치 담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으신 거예요. 근데 그 이제 노인께서 할머니께서 이게 김치를 막 이게 막 맛을 보고 뭐 소금을 더 넣어라 이러시면서도 아유 감사하지 너희가 복 받을 거다 계속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손들이 나와서 이 조사를 읽는데 정말 손주들이 막 통곡을 하면서 또 며느리들이 막 통곡을 하면서 이 그 조사를 읽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어머니는 늘 감사하고 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헤세드의 사람 아닙니까? 저는 이 나오미를 보면서 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왜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 깜깜한 시대에 임하는가라는 걸 보게 돼 헤세드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헤세드 그러면 누군가에게 꼭 베푸는 것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한번 룻을 생각해 보죠. 이 룻이라는 사람은 아주 작은 헤세드를 어머니에게 베풀었어요. 자기한테는 작은 일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친족을 버리고 자기 나라를 버리고 자기가 재혼할 어떤 기회를 버리고 어머니를 드린 거지만 사실 그 작은 헤세드를 통해서 이 룻은요 또한 헤세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때로는 우리는요 은혜를 줄 때도 있고 받을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은혜를 받을 때도 잘 받으셔야 돼요. 어떤 분은 내가 주는 거는 잘 주는데 받는 거 잘 못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잘 받는 분이 은혜를 잘 주기도 하세요. 이 루시라는 사람이 또한 잘 받을 줄도 아는 여인이었어요. 아까 이제 문 밖으로 나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오늘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리고 또한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가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 때에도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장 10절 저희가 좀 함께 읽어보지요. 시작. 이 말에 룻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말했습니다. 내가 이방 사람인데도 어째서 친절을 베풀어 주시고 돌봐 주십니까? 이 룻이라는 사람이 나갈 때도 은혜를 기대하고 나갔고 그 밭에 가서도 이삭을 줍는 일을 하면서 그냥 들어가서 막 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가서 뭐라 그랬냐면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여기에서 밭에서 이삭을 좀 주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허락을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의가 바르면요 거지도 얻어먹어요. 이 굉장히 예의가 바른 그러니까 이 룻이 어떤 모습인지를 볼 수 있는 거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은혜를 받았을 때 이 여인의 태도가 뭐예요? 어떻게 해서 이방 사람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누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걸 내가 받았을 때 그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로 응답할 수 있는 것, 그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 당연한 일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이 시대이거든요. 그런데 이 루시라는 여인이 그것을 받고 그것을 또한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생명을 받아 누리면서 살며 기동하며 이 자리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좋은 것을 주실 때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오늘도 호흡을 주셨어요? 막 이러면서 오늘 일어나신 분 계세요? 하나님 오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시간을 주셔서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게 하셨어요? 이러면서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베풀 때에는 그게 은혜라는 생각을 못해요. 그리고 뭔가 잘못되면 그때는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한테 이거 안 주시냐고, 이렇게 안 하시냐고. 어떤 사람이 헤세드의 사람인가? 그 사람은요, 말끝마다 원망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말끝마다 감사의 말, 축복의 말, 블레싱의 말이 있는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다, 헤세드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을 저희가 보냐면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보게 되는데 정말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헤세드가 뭔지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2장 4절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바로 그때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도착해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인 어른께 복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가 이제 땅 주인이잖아요. 땅 주인이 지금 그 땅을 추수하고 있는 곳에 와서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길 바란다. 이걸 보면 보아스의 입술은요 가는 곳마다 축복의 말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누구를 만나던 항상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기를 바란다, 너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그 일하는 사람들이 화답을 해요. 뭐라고 화답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주인 어른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화답을 해요. 이걸 보면 이 사람이 평상시에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만약에 이제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가게를 하거나 뭐 이런 회사를 하거나 근데 거기에 밑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복 주시기를 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God bless you 하고 인사를 했을 때 과연 내 밑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God bless you too 라고 인사를 할지 아니면 속으로 하나님은 저 사람 안 잡아가고 뭐 하시나 이렇게 생각을 할지 정말 이 보면은요 이 보아스가 자기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근데 그리고 자기가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그것을 어떻게 그동안 관계를 맺고 사용하고 왔는지가 여기에 여실히 보여지고 있는 이 사람이 얼마나 헤세드의 사람이었는가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축복을 빌고 그 사람이 들어가면 그곳의 분위기가 막 화기애애해지고 여러분 저는 이런 축복의 사람, 헤세드의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정말 축복하고 또한 저 또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보아스의 2장에 나오는 일들을 보면 헤세드라는 게 과연 뭔지 생각보다 그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 보아스가 베풀고 있는 헤세드가 막 자기 재산에 막 얼만큼을 내놓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사소하고 작은 것에서 이 사람이 헤세드를 베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냐? 그럼 헤세드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가요, 관심입니다.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자기 밭에를 갔어요. 이 사람은 그 밭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보리 추수가 끝나고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이 추수 기간 내내 이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습니다. 그러는 거 보면 이 보리밭만 자기 밭이 아니라 아마 베들레헴이 그렇게 큰 데가 아닌데 거기에 대부분의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않았을까? 아마 얼바인 지역의 얼바인 가문 사람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돈이 많은 유력한 사람, 부자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 보면 땅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곳에 자기가 이제 추수하는 데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에서 지금 이삭을 줍고 있는 모압 여인을 이렇게 보고서는 질문을 합니다. 저기 새로운 사람이 보이는데 저 여인은 누구냐? 라고 질문을 해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어떻게 그 여인을 알아봤지? 라는 생각이 드는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재벌 총수가 자기 그룹에 와서 인턴 사원을 알아봐도 놀라운데 거기에 재활용품 수거하러 온 사람을 알아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치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보아스가 평상시에도 자기의 그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불쌍하고 또는 뭔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관심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람이요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보아스의 모든 면 중에서 이게 제일 부러워요. 저도 이렇게 막 일이 돌기 시작을 하거나 그런데다 제가 약간 성격이 남자스러운 마지고 약간 이런 게 있어서 때로 이렇게 아유 이제 오히려 저보다 제 남편이 훨씬 여성스러운 면이 있거든요. 제가 좀 남성스러운 면이 있어서 집 밖에 나가면 전화를 안 해요. 제가 애를 놓고 나갔어도 잊어버려 이렇게 완전히. 그런데 제 남편은 밖에 나가면 전화를 12번도 더 해요. 그리고 본인이 전화를 하니까 제가 전화를 안 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너는 그렇게 무심하냐? 어떻게 나가서 전화 한 번을 안 하냐? 그러니까 그게 항상 저한테 했던 얘기라서 제가 저를 스스로 생각할 때 아, 내가 좀 무심한 면이 있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 동생이 앞에서 막 끄덕끄덕하면서 그래 언니가 원래 그랬지 그러는데 저는 이게 너무너무 이 헤세드의 사람 헤세드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보아스가 행한 헤세드에는 이 여인을 보호하는 일을 했어요. 어떻게 했는가? 이 여인이 자기 밭에 와서 이제 이걸 죽고 있는데 얘기를 들은 거예요.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 땅에서 나오미를 따라왔던 며느리 모압 여인입니다. 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아 나도 그 소문 들었지. 아 그 여인이 저 여인이군요. 라고 들으면서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른 밭에 가지 마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다른 밭에 가면 네 신상이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사사기를 읽다가 룻기로 넘어오면 갑자기 막 사사기는 막 이상한 그런 호러물 같은 그런 물에서 지금 밀레의 만종과 같은 그런 전원물로 넘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너무 평화롭고 막 이러니까 이 시대를 저희가 잊어버려요. 지금 이 시대는 무슨 시대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사사기적인 시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사기적인 시대에 한 여자가 그것도 외국 여자가 여기에 와서 그냥 이밭 저밭 돌아다니면 일하는 일꾼들이 어떻게 건드릴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 시대를 너무나 보아스는 잘 알고 있고 그 여인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밭에 가지 마라. 적어도 내 밭에 있으면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사기에서 자기 와이프도 보호하지 않고 밖으로 내던지던 시대가 그 시대였어요. 그런데도 그 시대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런 헤세드를 베푸는 사람을 통해서 아무리 시대가 어두워도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있어요. 어느 곳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곳이 있어요. 세상은 아무리 캄캄해요. 지금도 시대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이런 일들이 뉴스에 말할 수 없이 뜨고 있지만 그러나 또 어느 곳에서는 자기 곳에 도움을 청하러 온 한 여인을 보호하고 그 여인에게 또한 어떻게 합니까? 필요를 공급해주는 일을 이 사람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필요를 공급해주는데 사실 보아스가 가진 게 얼마나 많아요? 뚝 뛰어서 쌀몇 가마니 보내줄게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마를 때 여기 떠다 놓은 물 마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배고플 것 같으면 불러서 같이 밥 먹읍시다.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 이게 빵도 주고 곡식도 주고 뭐 찍어 먹을 것도 주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주 큰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지금 필요한 게 뭔지를 보고 그것을 공급해 줄 줄 아는 그런 헤세드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지금 계속 작년서부터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스마일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이 스마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면서 저희가 아주 작은 헤세드, 저는 스마일 프로젝트가 100% 룻기의 헤세드하고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이 이 스마일 프로젝트를 하라 그러니까 아유 그거 하나 해갖고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이게 도와주려면 몇천불은 도와줘야 되는데 뭐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몇천불을 도와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전혀 못해요 우리가. 그렇지만 작은 물 한 컵을 주는 거, 또 그냥 뭐 좀 그렇게 할 때 그냥 한번 찾아가서 한번 위로해 주는 거, 빵 한 개 사갖고 가서 주면서 힘들지 한번 안아주는 거, 그럼 이 작은 헤세드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거예요. 필요를 채우는 헤세드가 있었어요. 네 번째 어떤 헤세드가 보아스에게 있었냐면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 주는 헤세드가 있었습니다.
2장 15절 16절 저희가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을 주우려고 일어나자 보아스는 젊은 일꾼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녀가 곡식단에서 이삭을 모으더라도 이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룻이 이제 이삭을 주우러 갔단 말이죠. 거기 그러면 룻 말고도 이삭을 주우러 온 유대인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특히 보아스네 밭처럼 조금 더 너그럽고 그리고 먹을 게 많은 곳엔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곡식을 주워도 곡식을 베고 지나가는 사람들 바로 뒤에서 쫓아가면서 줍는 자리가 명당 자리인 거죠. 그러면 분명히 그 이삭 줍는데도 서열이 있을 거예요.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노숙자들을 찾아가 보면 노숙자들 사이에도 자리 싸움이 있고 서열이 있습니다. 좋은 자리는 오래 있었던 사람 몫이에요. 아무나 뜨내기가 들어가서 거기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것처럼 이삭을 주우러 가서도 분명히 아마 룻이 이렇게 주우려고 하면 그 서열이 있었고 자리 싸움이 있었을 건데 지금 보아스가 아예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단 있는데 와서 주워도 야단치지 마라. 창피 주지 마라. 모욕 주지 마라.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그때 정말 잘 생각해야 되는 것 하나가 단순히 이 사람 필요하니까 이걸 도와야지의 문제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인격적인 모욕을 당할지 안 당할지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걸 잘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정말 가장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중해주는 이 여인이 거의 거지처럼 모압 거지 아니에요 지금. 외국인 거지예요 와서. 그런데 불구하고 그 사람을 정말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있는 이 보아스를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룻에게 보아스가 이런 헤세드를 이런 은혜를 왜 베풀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장 11절 저희가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당신이 시어머니에게 한 일에 대해 모두 들었소. 당신의 부모와 고향을 떠나 알지도 못하는 민족과 함께 살려고 온 것 말이요. 보아스가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지금 은혜를 받고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세요? 라고 나 이게 정말 여종만도 못한데 이 이방 여인은 정말 여종만도 못한 존재거든요. 근데 종만도 못한 거지 같은 나에게 왜 이런 은혜를 베푸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베푼 작은 헤세드 네가 네 시어머니에게 사람들 아무도 몰라 그 집안에서 베푼 작은 헤세드 때문에 내가 지금 너에게 이런 헤세드를 베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우리가 베푼 작은 은혜를 작은 헤세드를 기억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리뿐만 아니라 그 작은 헤세드가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한다라고 저희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과 3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맞아들였다.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주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의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정작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제가 언제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주님한테 그걸 했어요? 그러니까 기억도 못할 사소한 일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소한 옆에 있는 누군가 작은 소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기억하신 작은 헤세드를 큰 헤세드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목회자로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어떤 간증을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이렇게 막 어려운 일이거나 자식이 뭐를 잘못한 일이거나 뭐 이런 일은 쉽게 오픈이 가능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심전도사님이 온누리교회 전체 예화 1위가 저희 아들이래요. 그리고 2위가 권목사님 아들이래요. 왜냐하면 두 목사가 써먹기 때문에 제 아들이 예화 1위다 이렇게 그러고 보니까 진짜 미안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이야기는 저희가 이렇게 잘 해지는데
그렇지 않은 이야기는 할 때 좀 조심스럽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나눠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사실 어제 밤새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어요. 이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작은 것을 기억하시는지를 바라보는 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국에 계신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이불을 그렇게 보내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어쩌다 미국에 한번 오실 때에도 이불을 막 이렇게 싸갖고 오시고 본인이 못 오고 남편이 올 때에도 이불을 싸서 보내요 저한테.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불이 굉장히 부피가 크잖아요. 그걸 막 끈으로 묶고 랩으로 똘똘 말아갖고 되도록 막 압축을 시켜갖고 이분이 이불을 저한테 그렇게 보내주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 갔을 때 만나갖고 집사님 그렇게 크고 무겁고 그런데 그 이불을 저한테 그렇게 보내세요. 제가 정말 쓰기는 잘 쓰고 있지만 어떻게 그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이불은 제가 책임을 질게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분이 이불 장사를 하시냐?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저가 처음에는 저랑 아들만 와 있다가 지금 온 가족이 다 와 있게 돼서 사실은 지금 저희가 쓰는 이불이 다 그분이 보내주신 이불들을 써요. 그리고 미국 이불보다 한국 이불이 훨씬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덮을 때마다 참 너무 감사해서 지난번에는 그분이 그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 이불을 덮으면서 누우면서 아니 생각해보면 누군가한테 선물을 할 때 굳이 이불이 아니어도 되는데 뭔가 작고 갖다 주기 편한 걸 주실 수도 있는데 왜 이분이 굳이 이렇게 나한테 이불을 주시지? 제가 그게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저한테. 그리고 누워서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이제 별거 심각하게 기도를 한 것도 아니에요. 이불을 덮고 누워가지고 하나님 왜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이불을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저 너무 감사합니다 하기는 한데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 저한테 보여주시는 그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신대원 1학년을 들어갔을 때 그때 이제 겨울이었어요. 근데 신대원 1학년을 들어가면 처음에 히브리어를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어로 성경 읽기를 하고 2학년이 되면 헬라어로 성경을 읽어야 돼서 겨울 방학 때 헬라어로 인텐시브 코스를 들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언어 하나를 2, 3주 안에 다 마스터하는 것도 참 쉽지 않고 그리고 헬라어가요 얼마나 복잡한지 주어가 남성이냐 여성이냐 중성이냐에 따라서 또 뭐 목적격 무슨격에서 다 바뀌어요. 그걸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매일 단어 시험 40개씩 보고 막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복잡할 때인데 그때 마침 제가 한국에서 뭐를 했었냐면 뮤지컬 찬양팀을 양재훈 누리교회에서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하는데 이 뮤지컬이라는 게 생각보다 오늘도 여러분 보셨지만 막 이렇게 노래도 할 뿐만 아니라 막 이렇게 들잖아요 이런 거 이것도 연습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뮤지컬 이라는 게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연기도 해야 되는 세 가지를 다 해야 돼서 연습량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낮에는 막 그 헬라어 공부를 하러 막 신대원에서 공부를 하고 또 저녁 때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교회 본당에 모여서 그걸 연습을 막 또 계속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무릎 선교라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거를 하나 이제 전도사가 돼서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만났던 이집트 선교사님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저희가 기도하면서 아프리카 팀들을 만났는데 그때 그 이집트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전화를 하셔서 뜬금없이 제가 이제 막 수업을 듣는데 계속 전화가 또 오고 이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나와서 이제 전화를 받으니까 이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자기가 이사를 해야 되는데 네가 와서 나를 좀 도와달래요.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영어를 잘못 알아들었나 moving? 막 제가 이러면서 너 이사? 막 이러면서 제가 그러니까 이사를 한대요 계속 저한테. 네가 이제 제가 그때 한번 그분들 만나서 기도 모임을 하고 나서 밖에 나왔더니 비가 막 오는데 그분이 3살짜리 딸이 하나 있고 깐난쟁이 아기가 있는데 3살짜리 딸을 데리고 왔어요. 사모님이 아기를 낳고 지금 이제 산후조리를 하고 있어서 딸이 있기 때문에 나왔더니 비가 와서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제 차로 멀지 않다 해서 그 양재동에 대구로 모셔다 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내 집을 아니까 와서 자기 이사를 네 차로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막 마음에 이렇게 시험이 들면서 이사를 하려면 무빙 컴퍼니를 부르는 게 낫지 않을까? 제가 막 이제 이러면서 얘기를 했더니 아니래요. 네가 해달래요. 계속 그러면서 네 차에 자전거가 들어가니? 막 이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을 그러다가 진짜 막 이제 점점 시험은 들고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너무 바쁘기는 하고 나는 그래서 일단 내가 그 수업이 끝나야 되니까 인텐시브를 하니까 수업이 끝나고 내가 그 옆이니까 양재동이니까
이제 갈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고는 이제 수업이 끝나고 제가 그분을 데리러 갔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밖에 나와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가서 그 근처를 가서 이렇게 딱 가니까 밖에 서 있는데 이삿짐을 밖에 내놓으셨어요. 이삿짐을 밖에 내놓으셨는데 사과 박스 한 개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종이 봉지 같은 데에 들어있는 애쓰다 남은 기저귀, 그리고 기저귀가 이렇게 반쯤 없어진 그 기저귀 그 하기스 봉지 같은 거,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애들 가방 하나, 이게 다인 거예요. 그리고 자전거는 제 차에 안 들어간다 그랬더니 자전거는 거기에 있는 주인 누구에게 줬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가서 봤는데 짐이 그거밖에 없어서 너 이게 다니?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를 보면서 이렇게 씩 웃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It's missionary's life. 근데 제가 갑자기 너무너무 미안하고 막 어떻게 뭐를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제 속에서 막 올라왔어요. 내가 무빙 컴퍼니 불러라 막 그러면서 계속 내가 번호 알아봐 줄까 막 이러던, 아 그게 막 제 안에 그걸 갖고 무슨 무빙 컴퍼니를 부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 차에다 그거를 다 실었는데 가는 곳이 분당이래요. 그래갖고 이제 분당에,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오면 선교사님들이 안식년으로 들어와서 저희 그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시던 분이었는데 이 규칙상 6개월 이상을 못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이 그 교회에서 주는 숙소에서 사셨는데 6개월이 지나니까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은 아기를 낳죠. 아기를 낳은 지 이제 얼마 안 되는 아기를 안고 목욕시키다가 또 허리는 다치셔갖고 사모님은 잘 움직이지도 못하시지 뭐 아기를 안고 하여간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제공해주는 숙소를 찾은 게 분당에 있는 오피스텔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분당으로 그 분들을 모셔고 막 이제 갔는데, 근데 이 분당에 가서, 근데 그때가 크리스마스 전이라 그랬잖아요. 며칠 전이라 그랬잖아요. 길이 어마어마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당에 간신히 가갖고 막 오피스텔을 찾아가지고 그 분들을 내려서 짐을 위에다가, 그러니까 사모님은 아기 데리고 올라가서 누우시고 이제 선교사님은 큰애 데리고 이 사과 박스 하나 들고 나머지 짐 봉지 있는 거 제가 막 바리바리 들고 올라가서 나 들어와라 그런데 제가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안 돼서 아 나 너무너무 바쁘다고 그러면서 이거 짐만 이렇게 넣어주고 그리고 이제 있어라 나는 빨리 집에 가서 애들 밥 주고 나 또 연습하러 본당에 가야 돼 교회 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빠이빠이를 하고 저는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연습을 와서 이제 막 집에 가서 막 미친 듯이 애들은 와 있고 말든 그러고서 이제 연습을 하는데 연습을 끝나고 집에 가서 이렇게 누웠는데요. 계속 그 방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피스텔이 원룸인데 침대 조그만 거 하나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식구는 내 식구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장이 있었나? 장에 이부자리가 있었나? 계속 아기는 있는데 이걸 어떡하지? 이 생각이 계속 저한테 드는 거야. 잠을 자는데. 그래갖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 다음날 제가 전화를 했어요. 선교사님한테. 잤냐고 잘 잤냐고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거기에 친구도 하나밖에 없는 것 같던데 엑스트라 친구가 있더냐? 그리고 물어봤더니 없대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우리 집에 우리 애들 어릴 때 쓰던 이부자리가 있는데 이제 애들이 좀 컸으니까 그것들을 내가 싸다 줄 테니까 그럼 덮으시겠냐고 그랬더니 그럼 너무 좋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이부자리를 막 이제 싸가지고 그리고서는 내가 오늘 연습까지 끝나고 가면 12시가 다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겠냐 그랬더니 괜찮대요. 그래서 이제 연습이 다 끝나고 그때 불이 나게 그래도 그 모르는 데 가서 이분이 한국말도 안 통하는 분이 이집트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뭘 사 먹어야 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 뭘 해 먹어야 될 것 같으니까 장을 봐야 될 것 같은 또 생각이 들어서 불이 나게 어디 이마트를 가서 이제 그때 제가 뭐가 필요하냐 이불하고 또 뭐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옷 거는 행어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이제 옷 거는 행어를 사고 이 이집트 사람이랑 한국 여자가 만나면 밥을 먹나? 빵을 먹나? 이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빵도 넣고 빵 쌀도 넣고 막 이제 이렇게 뭐 이것저것 막 달걀도 넣고 막 이제 사가지고 이제 제가 그 집에를 한 11시 45분? 12시가 다 돼서 그 집에를 분당에 갔어요 또. 그래서 이제 그거를 꺼내주고 어떻게 잤냐? 그리고 물어보니까 침대에 있는 이부자리에서 와이프랑 애 둘을 재우고 자기는 의자에 앉아서 잠바를 이렇게 덮고 잤는데 이분이 더운 지역에 있다 오신 분이 여기 겨울이니까 감기가 너무 심하게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부자리를 제가 이제 이렇게 막 안에다가 넣어주고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땡큐라 그러면서 잠깐 무조건 들어오래요 저한테. 시간은 12시가 다 돼가는데 무조건 들어오라 그래서 나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들어오래요. 그러더니 자꾸 케이크를 먹으래 저한테.
아니 이제 제가 그렇게 살집이 없는 편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뮤지컬 팀을 하면서 춤을 춰야 되는데 난 너무 그게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이제 열심히 굶고 있을 때거든요. 왜 뮤지컬 팀 쓰기 전에 살 빼야 돼? 막 이래서 굶고 있는데 저한테 자꾸 케이크를 먹으래요. 이 선교사님이. 그래갖고 아니 나 노땡큐도 안 먹는다 그랬는데 자꾸 케이크를 먹으라고. 그래갖고 일단 들어가 앉아서 할수 없지.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케이크를 저한테 한 조각을 들고 나와서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오늘이 내 생일이래요.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뭐는 이 동네 모르겠는데 그래도 생일 축하는 하면 좋겠어서 문 밖에를 나가서 그게 서현역 있는 데였는데 그 복잡한 데를 이쪽을 보고 저쪽을 보는데 마침 케이크집이 하나 보여서 가서 케이크를 한개 조그만 걸 사들고 들어왔다고. 그런데 네가 내 버스데이 프레젠트를 가지고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케이크를 살은 어디 갔든 무조건 그 밤중에 잘 먹고 제가 그리고 나왔던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쓰던 애들 이불을 막 싸가지고 갖다 줬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네 이불을 평생 책임질게 하시듯이 아,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가 베푼 작은 헤세드를 결코 잊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작은 일에도 성실한 사람이에요. 이 루시라는 사람을 보면 아침 일찍 그 밭에 왔다 그래요. 그리고 쉬지 않고 그 일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깐 쉬고 저녁까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을 줍는 일은요, 마치 구걸하는 일 같은 거예요. 남이 버린 거 줍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작은 일을 얼마나 성실히 하고 있었는지 여러분 사람이 낮은 일, 천한 일, 어려운 일을 하게 되면 자꾸 속에서 뭐가 올라오냐면 신세 한탄이 올라올 수 있어요.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런 일까지 하고 있어야 되지? 그런데 룻이 그렇게 안 하고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한 결과 2장 17절 저희가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룻은 저녁까지 밭에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룻이 자기가 모은 것을 타작해 보니 보리 한 에바가 됐습니다. 보리 한 에바를 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얼만큼 양이냐면 한 22리터 되거든요. 근데 장정 한 사람이 하루에 한 1리터를 먹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두 여자가 먹으면 열흘을 먹고도 열흘 정도, 예, 먹고도 충분히 남는 양이지요. 그리고 2장 맨 마지막에 보면 보리추수뿐만 아니라 밀추수가 끝날 때까지 거기에서 이걸 곡식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날 그날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렇게 한 2리터 정도씩 이 추수 기간 동안에 이걸 거둬들였다면 그러면 보통 6주 정도 하거든요. 보리추수가 시작해서 밀추수가 끝날 때까지 추수 기간이 한 6주 돼요. 그러면 하루에 안식일 빼고 6일씩 일을 한다 그러면 662, 36 아닙니까? 그러면 36일 동안 10일치씩 먹을 걸 거둬들였으면 딱 얼만큼이에요? 1년치 양식이에요. 올 때에는 어떻게 먹고 사나? 그러고 왔는데 여러분 이 1년치 양식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갖고 왔는데 너무 깜짝 놀래갖고 누구한테 은혜를 이렇게 받았냐? 그 사람을 축복하지 않을 수 없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렇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헤세드는 내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나의 할 최선을 것을 해요. 작은 거지만 내가 그거를 해요. 그리고 그 이상은 누가 하세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살지? 해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먹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제 1년 먹고 살아요. 그리고 내년에 이삭 줍는 시기에 또 주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의 계획은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은 단순히 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는요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내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먹고 사는 문제, 내 자식의 문제, 또는 내 병의 문제, 내가 갖고 있는 문제만 해결되면 그게 하나님의 회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회복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내가 상상할 수 없게 더 큰 회복의 헤세드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떤 통로를 통해서 그걸 하시는가? 이 헤세드의 사람의 마지막 특징이 뭐냐? 고엘을 만난 사람이에요. 고엘. 그게 무엇이냐? 2장 20절 저희가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바란다. 그가 죽은 우리 식구들에게 친절을 베풀더니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그칠 줄 모르는구나. 그리고 이어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가까운 친척이니 우리를 맡아줄 사람 가운데 하나다. 나오미가 이제 며느리에게 보아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보아스라는 얘기를 딱 듣자마자 이 나오미 안에서요 이제 막 역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왜 나를 치시지?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쓰게 만드시지? 이러던 이 나오미의 입술에서 그가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시는구나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요 꿈을 꾸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나눌 말씀이 나오미의 꿈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꿈을 어떻게 성취하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나오미가요 보아스의 이름을 듣는 순간 아 먹고 사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을 이루시겠구나 라는 이 소망이 이 딸 안에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은 우리를 맡아줄 사람이다. 이 맡아줄 사람을 개역에 보면 뭐라고 설명하냐면 기업무를 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업무를 짜가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엘을 만났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고엘이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바꾸면 정확하게 구속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보아스는요 단순한 헤세드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서 보여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2장 1절 다시 한번 저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 친척으로 엘리멜렉 가문 가운데 큰 부자가 하나 있었는데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큰 부자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역에 보면 유력한 사람이다. 파워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그에게 힘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가 두 성전 기둥 중에 하나는 야긴 하나는 보아스 아닙니까? 하나님에게 힘이 있다. 그에게 힘이 있다. Mighty man. 영어로 보면 mighty man이라고 이걸 번역해 놓고 있거든요. 유력한 파워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창조주세요. 파워가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가 누구라고 얘기해요? 우리 친족이다 라고 해요. 한 핏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어요. 유력한 분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늘의 자리에 있지 않고 우리의 친족이 되시려고 인간이 되신 거예요. 왜? 구속을 하시려면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 없어요. 값을 치르고 사는 게 구속이란 뜻이거든요. 값을 치르려면 무슨 값을 치러야 되냐? 인간의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살과 피를 가진 우리의 친족, 아담의 자손, 인간이 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정말 하찮은 한 여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여자를 식탁의 자리로 불러요. 이렇게 와서 같이 밥을 먹자고. 그리고 밥을 먹는 자리에서 막 이렇게 음식을 나눠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과 식사를 하셨어요. 유대인들에게 식사를 같이 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밥 먹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친구가 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말에도 식구라는 말이 있잖아요. 먹을 식자의 입구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친해지면 뭐해요? 우리 밥 한번 같이 먹자. 이게 뭐예요? 우리 친구잖아. 우리 식구잖아.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유대인들에게 그게 있어요. 그런데 죄인과 세리와 밥을 먹는 게 왜 문제가 되는가? 그들과 친구가 되시는 거예요. 마치 보아스가 이 여자들 그리고 여러분 이 지주인데 이 지주가 상 따로 먹죠. 여러분 이 같이 이 노동자들하고 그 타작마당에다 상 펴놓고 거기서 같이 밥을 먹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 타작마당에 멍석 깔아놓고 지금 같이 밥을 먹는 자리에 와서 이 보아스가 뭐를 하고 있어요? 음식을 같이 먹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음식,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드신 것과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아스와 같은 고엘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이 고엘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값을 주고 다시 사다 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에 있었던 고엘 제도인데 레위기 25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25절 저희가 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하게 돼 자기 소유지의 일부를 팔았다면 그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의 값을 대신 물어 주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땅이 기업이에요. 나눠줬잖아요. 이게 우리 그들의 기업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너무 가난해져서 그 땅을 팔아요. 그러면 그 지파에 있는 친척 중에서 누군가가 그 돈을 대신 지불하고 그 땅을 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기업에 자기 지파의 기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아무도 그렇게 안 해주고 해줄 사람이 없어. 그러면 마지막에 그것을 물러주는 기업을 물러주는 구속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제도가 뭐냐면 희년 제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49년이 지나면 50년자가 되면 희년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희년이 되면 이 땅을 다 팔고 샀다가 돈이 없어 팔고 샀다가도 다 뭐 해줘요? 원위치 회복시켜줘요. 잃어버린 땅을 다시 회복시켜줘요. 누가 그 값을 치르는 거예요? 사실 이게 하나님이 그 값을 치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진짜 고엘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셔요. 이사야서 41장 14절에 보면 여호와는 고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희년 제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레위기 25장 28절 25절 그 고엘 얘기를 하고 28절에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그가 그 땅을 다시 살 만큼의 돈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그가 판 땅은 희년 때까지 그것을 산 사람의 소유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 땅은 희년의 땅을 산 사람에게서 자유로워질 것이며 원래의 소유자가 자기 소유지로 되돌릴 수 있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게 고엘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신 설교가 어느 말씀인 줄 아세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처음 설교를 하셨어요. 예수님의 첫 설교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함께 읽어보지요. 시작.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주의 은혜의 해, 이 헤세드, 회복의 헤세드의 해, 이게 바로 희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건요, 뭘로 오셨어요? 고엘로 오신 거예요.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룻기는 그냥 우리가 흔히 막연히 생각하듯이 로맨스 그레이? 마치 그 머리가 희끗희끗한 프리디 워먼의 리차드 기어와 또 이 그 여자의 신데렐라, 가난한 여자의 신데렐라 스토리가 아니에요. 이건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전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값을 주시고 고엘 되사서 그래서 우리를 온전히 다시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이 룻기의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무엇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저희가 지난주에 부활도 축하하고 달걀도 드시고 그리고 오늘도 밖에요 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가시면서 그냥 가지 마시고 이 기쁨을 이 회복의 기쁨을 부활의 기쁨을 여러분이 함께 나누시고 누리시면서 가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이 고엘의 보아스의 구속이 지금 누구에게 가고 있냐면 룻이라는 한 이방 여인. 2장을 여러분이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1장서부터 2장까지 끊임없이 룻이라는 여자 이름을 얘기할 때 안 빼고 모압 여자라고 이니셜을 붙여요. 뭐냐 하면 이 여자는 모압 여자예요. 모압 여자는 뭐예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에 자격이 없는 이방인을 대표하는 사람이 룻이에요. 또 한편 나옴이라는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았어요. 유대인이에요. 다 받았는데 그것을 자기 죄로 또는 자기의 그거로 뭐예요? 다 팔았어요. 사사기 시대에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다 실패했어요. 다 팔았어요. 너무 써요. 온 삶이 다 쓴물인 것 같은 실패한 유대인, 자격이 없는 이방인, 모든 인류를 다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속하고 계시는,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아스를 통한 이 고엘의 이 회복, 그래서 이 희년의 선포예요. 지금은 이것을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걸 맛보는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셨구나.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전서 6장 20절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값을 주고 사다, 이게 구속이에요. 고엘, 우리를 십자가, 부활, 저희가 그거 왜 기뻐해요? 이게 우리를 회복시키는 고엘의 헤세드인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만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저희가 알게 되는 사건은 뭐냐 하면, 마지막 희년이 될 때, 마지막 때가 될 때, 여러분 희년이 되면 나팔을 7번 웁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의 7 나팔이 울릴 때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육체로 부활한다는 확증을 부활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주신 구속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속의 사건, 이것에 대해서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장 12절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당신의 행실에 대해 갚아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보호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당신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들어온, 여호와의 날개가 언제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이스라엘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구원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을 얘기할 때 여호와의 날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개 아래로 들어오는 자는 누구를 만나요? 고엘을 만나요. 여러분, 그 고엘을 만나셨지요? 여러분, 아직 못 만나셨으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그 고엘, 나를 구속하신, 값을 주고 사신 그분을 알았는데, 만났는데 지금은 다시 그 날개 아래에서 빠져나가 계시다면 여러분 이 시간 다시 그 날개 아래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실패해도 괜찮아요. 자격이 없어도 괜찮아요. 다 잃어버렸어도 괜찮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그 회복의 헤세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